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첨단 무기 제2탄 지상 무기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위 사업청에서 개발한 K9 자주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만들면서 뭐 이야기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보죠. 몸체는 자작나무 합판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작나무가 그나마 가성비 있게 단단한 편입니다. 지금 만드는 부분은 자주포 아래 구동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른 이동수단과 다르게 바퀴가 아닌 궤도로 되어 있어요. 도로가 아닌 산악지역이나 특수지역에서 이동시 바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한궤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모터는 예전에 채은이 전동차 만들 때 썼던 모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구동 부분의 나머지 부분, 궤도라든지 기동륜, 유동륜, 지지륜, 보기륜 등은 설계를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출력물들이 다 하중을 받기 때문에 모두 내부 채움을 100%로 출력을 해가지고, 와, 검정궤도 이 조그만 거 하나가 1시간이 걸려서 총 일주일 내내 출력을 했네요. 자, 자주포의 재원인데요. 자, 이게 보기륜인데 원래는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달아볼까? 찬장에 쓰이는 가장 작은 쇼바를 구매해봤는데, 와, 그래도 크네요. 아쉽게도 서스펜션은 못 달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다른 데 쓰이겠죠, 뭐. 자, K9 자주포 사진인데 무한궤도를 제외하고는 국방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색을 진행을 해야겠네요. 아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랑 K2 전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탱크죠. K2 전차와 K9 자주포와 생김새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K2 전차는 이 보병과 함께 이동하면서 장애물 제거나 보병을 지원하는 전투적 요소가 많은 적진 돌파를 위한 무기예요. 전쟁 영화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게 탱크죠. 자, K9 자주포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병이에요.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인데 전장 저 뒤쪽에서 화력을 지원해주는 전술적 요소가 큰 무기인 거죠. 자, 100개 넘게 출력한 무한궤도를 한땀 한땀 볼트너트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궤도는 계속 움직이고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너트는 나일론 링이 들어간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너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보기륜입니다. 보기륜은 계속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베어링을 넣어서 회전이 용이하도록 할 겁니다. 자, 구멍 사이즈가 적당한 사이즈로 설계한다고 진땀 뺐습니다. 어려워. 자, 베어링이 있으면 회전이 잘 되겠죠. 지지륜은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이용해서 인서트 너트를 출력물 안쪽으로 넣어서 볼트가 체결되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잡아져요. 자, 이제 모터가 연결되도록 구멍을 뚫어주고요. 보기륜과 지지륜이 고정되는 부분을 뚫고 잘 연결을 해줍니다. 자, 모터의 고정은 에폭시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줄 겁니다. 기동륜도 고정. 자, 보기륜도 계속 회전하면서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트가 풀리지 않기 위해서 나사 고정제를 이용해서 너트 한 개를 더 체결해 줍니다. 자, 마지막 유동륜은 궤도가 텐션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고정을 시켜주면 완성.
아까 만들었던 구동장치 한쪽이랑 딱 반대쪽도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우 무거워. 자, 그 다음에는 자 탱크 본체의 윗면, 아랫면 그리고 옆에 부분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포신이 달려있는 좌우로 회전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 진짜 좌우로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포신도 위아래로 회전을 하고 된다면 발사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포병을 나왔습니다. 155mm 견인포와 군생활을 했었는데 야, 이 견인포를 차량에 견인을 해가지고 포를 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20km 정도를 날아가는 탄두를 발사를 하면은 엄청난 반발력이 생기는데 이 반발력을 버텨줄 말뚝을 사람이 한마로 땅에 박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포탄이 한 40km, 50km 정도 되는데 사람이 들어서 또 장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발사를 하려면은 관측병, 측지병이 주는 정보를 계산을 해가지고 사람이 조준 후 발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한 적에게 포를 발사하면은 적이 또 날아오는 방향, 각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역으로 공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지를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또 견인하고 이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K9 자주포예요. 최대 67km까지 달 수 있는 기동성에 자동 사격 통제 장치, GPS, 자동 탄약, 장전 등등 컴퓨터에 표적 위치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거리, 각도 등을 계산해서 포구를 해당 위치로 이동, 발사까지 30초 내로 발사할 수 있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더 설명하면 끝도 없으니 말방TV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K9 자주포는 방위 사업청과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자체 개발을 했는데요. 굳이 비교하자면은 개발 당시 최강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자주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20년 9월 호주에 최대 한 1조 원 규모의 수출 대상 장비로 선정되는 등 세계 여러 곳에 수출되고 있는 엄청나고 자랑스러운 K9 자주포인 것이죠. 이제 자주포 가장 위에 회전하는 부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회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 턴테이블에 쓰는 회전판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터를 준비를 했는데 기어 박스가 달린 모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벨트를 회전시켜주는 폴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폴리 사이즈에 딱 맞춰서 원으로 된 벨트도 하나 출력을 해주었어요. 출력물을 회전판 안쪽에 거의 딱 맞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고정시켜서 모터로 회전을 시킬 생각입니다. 일단 만들어보죠. 자주포 본체 부분에 회전판 외부 사이즈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줄 건데 모터가 고정될 가운데 부분은 남겨놓고 자른 후 모터를 고정을 해줍니다. 회전판도 나무에 고정을 시키고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면 회전을 하겠죠. 상부 부분에도 똑같이 회전판 내부 사이즈대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포는 PVC 파이프를 이용을 할 생각이에요. 포신도 위아래로 움직여 볼 건데 모터와 폴리 그리고 출력물 하나 조그만한 회전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전판은 나무에 고정시켜 놓고 반대편에는 벨트를 설치해서 모터로 회전을 시킬 건데 말로 하면 어렵죠? 네, 만들어보죠. 자, 구멍에 PVC 파이프를 꼽을 생각이라서 나무에 하중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꺽쇠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나무를 체결해 주었어요. 한쪽은 회전판, 반대는 벨트를 설치, 고정할 나무를 밑판에 붙이고 회전판을 고정을 해줍니다. 반대편은 모터를 고정시켜서 회전하도록 해주고요. 자, 발사체는 탁구공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 탁구공을 어떻게 발사할 거냐면은 공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한 번에 세게 발사를 해가지고 막힌 변기를 뚫어내는 그런 장치인데 예전에 바주카포 때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탁구공 정도는 조금 멀리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공기를 주입해서 이 부분에 공기를 모으고요.
이 관을 통해서 쭉 네, 포신으로 갑니다. 이 끝에 부분에 탁구공을 집어넣고요. 공기를 압축시킵니다. 자, 이 정도. 자, 이 상황에서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은 발사가 되는 거예요. 3, 2, 1, 발사! 왜 안 나가지? 지금 발사가 되다 안 되다 해가지고 탁구공에다가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자, 파이프 앞쪽에다가 그냥 꽉 물려서 끼우는 형식으로 해야 100% 발사가 될 것 같아요. 자, 3, 2, 1, 고! 자, 이 가벼운 탁구공이 한 3m, 4m밖에 안 날아가네요. 뭐, 이 정도에 만족해야죠, 뭐. 자, 이걸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뚫어뻥을 열어보면은 다 분리가 되네요. 자, 이걸 바퀴 부분 맨 아래쪽에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압기와 공기 주입구는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정을 시킬 거고요. 스위치는 전원을 공급하면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터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원격으로 작동을 시켜줄 생각입니다. 자, 에폭시 본드로 파이프를 나무에 잘 고정시켜주면은 조금 버벅거리긴 하지만 움직이네요. 그런데 포 연결 부분이 좀 어색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팔토시를 이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색깔도 짙은 녹색이라 매치도 괜찮고요. 붙이면은 그럴싸한데요. 자, 전체적으로 도색 후 전선을 연결하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도색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전진, 후진, 제자리 회전, 반대로도 잘 되고요. 좌우 회전, 그 다음에 위아래 잘 움직이네요. 그런데 발사를 위해서 공기 주입을 매번 해줘야 된다는 게 좀... 뭐 발사도 길진 않지만 잘 됩니다. 저는 만족해요. 3, 2, 1, 발사! 아까 호주의 대상 장비로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수출에 큰 힘을 준 것이 방위 사업청이라고 하네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출입국이 번거로운데 이런 문제들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부가가치 유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무기만 개발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편 육군의 K9 자주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거의 한 3주 정도 걸렸는데 만들고 보니까 최고네요.
자, 3편은 아마 잠수함을 만들 것 같은데 3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상 미스터 아재였습니다. 끝!